블랙핑크가 11월 23일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으며 영국 국왕은 그 자리에서 방탄소년단도 함께 언급해 큰 화제가 되었다고 미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블랙핑크는 영국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해 대영제국 훈장 명예회원으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1월 영국 홍보대사로 임명된 블랙핑크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글로벌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기후 행동에 나설 것을 독려하였었는데요. 이날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만찬 연설에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언급하며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국왕은 블랙핑크는 영국 의장국 홍보대사로서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옹호자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환경 지속가능성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도 언급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비틀즈의 Let It Be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연관시켜 한국과 영국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James Bond with Squid Game and the Beatles Let It Be with BTS's Dynamic or Dynamite. 이어 영국의 찰스 3세는 블랙핑크의 실제 공연도 보고 싶다라고 웃으며 말했는데요. 특히 버킹엄 박근혜 대 교대식 때는 군악대가 블랙핑크의 노래를 연주하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전국의 세부는 최근 영국 음반산업협회로부터 실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국은 지난 2013년 가수 싸이 이후 약 10년 만에 영국 음반산업협회로부터 싱글 세븐으로 인증받은 K-POP 솔로 가수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